그게 이제 도쿄에도 생기고, 저기 플로리다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어요. 디즈니 월드가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서울대공원, 그 서울랜드 있는 곳에 이제 디즈니랜드 만든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헬로윈 행사가 도입이 됐고, 확산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식품 회사들, 역시 일본은 식품 회사들이야. 11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런데 그 일본 식품 회사들이 시작을 했듯이, 그런 또, 일본이 뭐 이런 거 먹을 거 파는 뭐 이런 거 시장에 그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코스프레 좋아하는 그 일본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산이 돼요. 그리고 2014년 일본에서는 상술의 대명사라 불리는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를 오히려 추월을 해요. 그걸 오히려 추월을 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뒤를 이은 일본의 제2의 대형 이벤트가 돼요. 제2의 대형 이벤트가 돼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도 그 일본이 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를 아무리 그 상술로 그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부동의 크리스마스는 못 이기는 거야. 크리스마스는 뭐전 세계가 뭐 똑같죠. 그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멕시코. 자, 멕시코는요, 원래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1월 1일과 11월 2일까지 기념을 해요. 물론 이 멕시코의 이 죽은 자의 날도 어떻게 보면 가톨릭하고 살짝 뭔가 유사한 게 있어요. 가톨릭이 11월 1일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에요. 그 특정한 날짜에 기리는 성인들 이외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다른 성인들도 모두 기념하여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고해성사 때 하는 말 있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다른 죄들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거를 11월 1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내고, 11월 2일에는 성인에 오르지 못한 다른 모든 영혼들을 기념하는 위령의 날이에요. 11월 2일은. 그래서 그 보라색 제의를 입고 위령 미사를 드려요. 그날은. 그리고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죠. 그곳이나 남부 지역은 좀 약간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죽은 자의 날 전통 이런 게 약간 좀 미국에 약간 좀그 전해져 가지고, 멕시코는요 자신들의 헬로윈 문화가 미국으로 전해졌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 옆집 누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멕시코는요, 10월 3일 할로윈 데이, 11월 1일, 11일, 11월 2일 모두 죽은 자의 날 행사를 해요. 어린이들이 뭐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인사만 나누지 굳이 이 가방을 들고 트릭 오어 트릿 이러진 않아요. 관공서하고 학교는 사실 휴무하기는 하는데, 은행하고 일반 회사들은 그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요. 정상적 근무를 해요. 오늘 왜 이리 그 모바일 상단에 왜그 늦게 뜨지? 어쨌든. 할로윈은요, 사실 뭐 악마라든지 마녀라든지 아니면 뭐 혼령들하고 연관된 그런 축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포 영화의 배경이나 뭐 이런 소재 이런 거에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2011년 10월 30일에는 그럼 미국 동부에 폭설이 샥 쏟아지면서 미국 동부 지역은 할로윈인데 전기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공포의 할로윈 맞이한 날이 있고요. 2012년 10월 18일, 허리케인이 미국 동남부를 강타를 해요. 그리고 2013년 10월 31일에는 그 미국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 할로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심슨 가족 보신 분들 있어요? 심슨 가족 보면요, 매 시즌 헬로윈 시기에 트리 하우스 오브 호러 해가지고 특별 에피소드를 방영을 하고요. 롯데월드에서는요, 그 9월 초부터 10월 31일까지 그 헬로윈 시즌을 운영을 해요. 헬로윈 시즌을 운영하고 그 시기에 롯데월드의 그 마스코트 로티, 로리는 헬로윈 복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막 로티하고 로리 막 롯데월드 가면 막 이러고 있잖아. 응? 롯데월드 간지좀꽤 됐는데. 그리고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날 헬로윈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어떻게 헬로윈 데이하고 연관이 있냐면요, 그한 살에 해리포터가 한살때 태어나자마자, 해리포터는 7월 31일이 생일이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헬로윈 데이 때 제임스 포터하고 릴리 포터가 볼드모트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볼드모트한테 아바다 케다브라 그 저주를 받고 죽고, 그때 릴리 포터가 해리를 꽉 안고 죽었는데, 그때 볼드모트가 이제 릴리가 쳐놓은 그 방어막 때문에 볼드모트가 해리한테 저주를 내렸는데, 문제는 볼드모트한테 오히려 그 저주가 반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볼드모트가 그런 여러 개의 호크룩스에 자신의 힘을 나눠놓은 그 가운데, 이제 그런 걸그 나눠놓은 가운데 이제 좀 그거 한 거죠. 예, 무지개 반사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해리포터도 요 이마에 뭐 이렇게 흉터 생겼잖아요. 번개 모양의 흉터. 그게 볼드모트의 호크룩스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별의별 게다 호크룩스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해리포터 시리즈는요,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그 볼드모트의 호크룩스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1편 마법사의 돌에서는 그 할로윈 데이에 트롤이 탈출해요. 근데 그 트롤이 탈출한 거를 그 해리포터 일행은 그 세베루스 스네이프 교수가 한 걸로 의심을 하지만, 실제는 퀴리너스 퀴렐 교수,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담당했던 그 퀴렐 교수가 그몸 안에 볼드모트가 기생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마법사의 돌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법사의 돌은 파괴가 되죠. 그리고 2편 비밀의 방에서는 바실리스크 습격이 헬로윈 데이에 일어나요. 맞아요. 뒤통수에 얼굴 달렸죠. 볼드모트 얼굴. 그래서 그 바실리스크가 습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바실리스크는 결국 해리포터가 그 그리핀도르의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쫙 해가지고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그톰 리들의 일기장, 그톰 리들의 일기장에다가 이제 그 바실리스크의 그 이빨을 빼다가 그걸 콱 찔러버려주고, 그톰 리들의 일기장도 하나의 호크룩스였어요. 하나의 호크룩스였고, 그게 호크룩스였고, 나중에 그거 하죠. 뭐냐, 나중에 그 죽음의 성물, 7탄에 가가지고 그 호크룩스 없앨 때그 바실리스크의 그 나타났던 거기에 그또 가죠. 그 론하고 헤르미온느가 거기 가서 둘이 뭐 하나 없애죠. 호크룩스 없애고, 3편 아즈카반의 죄수에서는요, 시리우스 블랙이 호그와트에 들어온 날이 헬로윈 데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뭐냐, 해리포터는
시리우스 블랙이 자신의 그 대부, 그러니까 그 법정 대리인 뭐 이런 거였다는 걸 알게 되죠. 그 후견인 그랬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충격이 빠지죠. 그리고 4편 불의잔 시리즈에서는요, 그 트리저드 시합 그 참가자를 뽑는 날이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 할로윈 데이 때 트리저드 시합 그 여기 불의잔이를 쳐요. 이 불의잔에다가 그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각 학교에서 한 명씩 뽑혔는데 해리포터가 번외로 한 명이 더 뽑힌 거야. 근데 그거는 엘러스터 무디 그 엘러스터 무디로 그 폴리주스 마법의 약을 마셨던 바티 크라우치 2세가 해리포터의 이름을 넣어놓은 거죠. 바르테미우스 크라우치 2세가. 크라우치 2세가 그 넣어놨었고, 결국은 그 모든 게 볼드모트를 위한 죽음을 먹는 자들의 주작이었던 거죠. 그 주작이어가지고, 뭐냐, 진짜 무디 교수는 그 박스 안에 갇혀있고, 박스 안에 갇혀있었고, 뭐냐, 거기 갇혀있고, 이제, 트레이저드 우승컵, 잡으니까, 포터스 주문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톰 리들의 무덤까지 가죠. 톰 리들의 무덤으로 가고, 그래서 볼드모트가 부활을 하고 그렇게 됐었고, 그 하여간 마법사 세계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어가지고요.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그 뭐냐 호그와트에서는 헬로윈 데이 때뭐 이제 이런 잭고랜턴 틀고, 이런 걸 랜턴 틀고, 이런 호박 장식하고, 그리고 식사 메뉴 특별한 거, 그런 거막 이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요, 동아시아에서요, 할로윈 데이를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이 왜 할로윈 데이를 2006년까지 공휴일로 지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0월 31일이 대만 국민당의 장개석 생일이었어요. 장개석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로윈 데이가 공휴일이었고, 그 장개석은 나중에 그 대만으로 도망가서도 그 집권을 하죠. 대만에 가서도 그 집권을 하고, 그 뭐냐 장학량이 그 1990년대까지 같은 경험 시키잖아. 할로윈 말고 할로윈이라고요? 근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어원적으로요, 그 할로윈은요 일본식 발음이에요. 할로윈이 일본식 발음이고, 한국어의 외국어 표기 원칙은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 원칙이에요, 한글 표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잘뭐 이상하게 볼것 같아서 그냥 방지에는 제가 할로윈으로 써놓은 거예요. 네, 게스팅님은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원을 다시 얘기를 하자면,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날 밤, 그런 전야제를 뜻하는 All Hallows Evening, 이게 어원이 줄어들어서 할로윈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월 1일이 가톨릭 그 모든 성인 게스트님 대축일이죠.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게스팅님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OS. OES 달라고요? 뭐 그런 거할줄 알았다, 막. 그, 할로윈 데이 때, 그래서, 지금이 미국만 이래요. 미국만, 이런 그, 과자담을 가방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막, 어느 집에나 뭐 원정을 가가지고, 똑똑, 트릭 오어 트릭! 하면, 막 이제,
근데 아무 집이나 가면 안 되고요. 이제 잭오랜턴이라고 그 집 앞에 호박에다 불 밝혀가지고 이거 그 불 켜놓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트릭올트리트 해도 안 줘요. 그냥 그러면 이제 아줌마가 아니,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집 주인이 막 해피 할로윈 하면서 할로윈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뭐 과자나 사탕을 이렇게 가방에 또르륵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그걸 갖고 딴 데 가서 먹고 노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청소년들 중에서는요, 그 두루마리 휴지를 그 막 나무에다가 막 두루마리 휴지 막 감아놓고 막 그렇게 노는 그 사람들이 있나봐. 그래가지고 제가 클럽에서요, 자 클럽에 할로윈데이 취재를 갔을 때요, 그 할로윈데이 그 취재 갔을 때 이제 그걸 했었죠. 그 할로윈데이 취재 갔을 때 저는 뭐시냐 그거를 했어요. 뭐냐 그 취재를 그 클럽 할로윈데이 때 그 코스프레하고 온 사람들 막 그런 거 막 찍고 막 아이언맨 코스프레가 사실 제일 눈에 띄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코스프레가 그 임팩트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벤트는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새벽 2시가 되니까 그 뭐냐 사람들이 그 신랑 신부로 코스프레 한 사람들이 딱 그 가운데로 그 막 빰빰 빠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입장을 해요. 그래서 입장을 해가지고 그 입장에서 거기에 이제 딱 그 무대 위에 올라간 다음에 막 하얀색 그 막대풍선 막 이런 거를 막 그 건네주는 거야. 막 이런 거 건네주고 막 다들 막 이러고. 저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클럽을 간 적이 없는데 저는 오히려 클럽 가는 일은 그 클럽 가면 맨날 그 취재하러만 가요. 이제 클럽에 취재를 그래서 두 번인가를 갔었는데 한 번이 그 할로윈 데이였어요. 그때 할로윈 특집으로 그런 뭐 블루 스피릿이었나 뭐 그런 행사 저기 그 르네상스 호텔 옆에 있는 그 DA라는 클럽이 있어요. 그 테헤란로에 강남 클럽 강남에서 제일 흥하다는 클럽 중에 하나인데 뭐 거기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뭐 그랬어요. 뭐 저는 뭐 클럽 가서 뭐 제가 뭐 클럽 가서 술 먹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고 아 한 번은 그거였다. 맥주 런칭 파티였다. 그래서 그때는 술 마셨다. 맥주 런칭 파티여가지고 계속 술을 마셨고요. 그래서 그 술 마신 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좀 일찍 끝났는데요. 이제 그거 하려고요. 이제 한번 그거 이제 해볼게요. 제가 사실 원래는 좀 그 드라큘라 막 화장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사실 다른 그 BJ분이 저 어떤 캐릭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약간 그런 걸 추천해줬는데 제가 소품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소품을 그 준비를 못해가지고 약간 이제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 제가 그 여기다 이렇게 아이고 안경이 고정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이렇게 코스프레를 해요 보통. 안경 그냥 벗을게요. 지금은 이제 채팅 안 봐도 되니까 글씨 안 봐도 되니까 이제는 안경을 벗고
여기 코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할로윈 분장을 해요. 한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분장하시고 여기 이렇게 끈 묶고 그래서 뭐 잠깐만 여기 네어이 정도면 괜찮겠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안경을 써 여기 이렇게 안경 쓰고 안경이 내려가죠. 이렇게 코스프레 하고 막 사실 여기 이것도 건전지 넣으면 사실 좋긴 하겠는데 여기가 그 더블A예요. 더블A 건전지인데 지금 저 여기에 트리플A 건전지밖에 없어서 낄 수가 없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머리 이고 아니야 머리 이는 건좀 오바다.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트릭 오어 트릿 뭐냐 골탕 먹기 싫으면 한턱 쏴뭐 이런 거 이런 걸그 문화를 즐기면서 그런 이제 그 해피 할로윈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축하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그 전해주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먹는데 하디슈 되긴 돼 있네. 근데 이게 안경까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좀 복잡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눈이 막 이렇게 압박이 돼 있으니까 사실 이래야지 잘 보이거든요. 근데 눈이 지금 제가 압박이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렌즈를 낀게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제가 굉장히 약간 지금 눈을 뜨고 있기 힘들고요. 그래서 막 그런 코스프레들을 해요. 할로윈 때. 그래서 막 코스프레 하면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본 거는 진짜 막 입에다가 막 흡혈 그리고 한번 흡혈 그려볼까? 빨간 펜이 있니? 있으면 좋은데. 한번 지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있을 텐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내가 왜 드라이버를 꺼내려 그랬지? 드라이버 말고, 펜이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버 말고. 이거라도 쓸게요. 여기 빨간 펜이라도. 이런 걸 쓰면서. 소품으로 분장하기. 이거 잉크 없는 건가 보다. 젠장. 잉크가 없어.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그냥 안경 벗을래. 자 이렇게 이제 그아 이거 코는 이쪽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렇게 입고 다니고 굉장히 지금 막 정신이 사나운데.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할로윈 이렇게 막 코스프레 하고 방제를 살짝 그 바꿀게요. 방제를 할로윈에
할로윈의 역사. 가면 쓰고 과자 먹기. 가면 쓰고 방송 중. 아니, 가면 소품만 썼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소품 쓰고 약간 뭐 모르겠어. 자, 글씨가 지금 약간 이제 좀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그 뭐냐 지금 채팅 중에 말씀이 다들 없으신데 그 이렇게 막 가면 소품 쓰고 막 이런 거 이제 막 이런 거 그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트릭 월 트리트 하면 그 트릭 월 트리트 해가지고 뭐 과자 받고 뭐 이제 그렇게는 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받아. 이런 거 받고 저는 이제 배고파서 과자가 아니고 빵을 사왔고요. 막 이런 거 막 받아왔다고 쳐요. 막 이렇게 막 이웃집 돌면서 막 받아오는 과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꺼내고 막 이런 거 이제 꺼내 먹는 재미로 그래서 그렇게 할로윈을 보내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를 해서 먹어보는 거고요. 자, 아. 근데 오늘 핫이슈가 약간 뭔가 좀 그런 걸로 겹쳤나 보다. 좀 사실 사람 좀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 강남에서 강남에서 약간 그런 코스프레하고 그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좀 되게 좀 많이 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품은 어디서 구했으며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는 그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과연 그 토토로 코스프레를 하고 그 막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리액션을 하는 그런 BJ 그런 리액션 용기에 되게 경의를 표했던 그런 날이었죠. 저는 배터리 충전이라 저는 방송 못했고요. 하여간 제가 오늘 이런 거 소품 구한다고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고 자 기왕에 가면 하나 썼으니까 사진이나 하나 찍어야지.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눈에 이걸 쓰니까 지금 제가 안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안대를 지금 안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안경을 쓸 수가 없어서 자 기왕 이렇게 입은 김에 셀카나 찍어야 되겠죠. 집에서 셀카 찍는데 셀카본 보통 그 BJ들의 그런 흔한 셀카죠. 헬로윈데이. 그래서 뭔가 이제 나름 그런 역사 깊은 명절이 명절이라 하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자 아유 이렇게 하고 자 이거 호박 들고 한번 사진 찍어볼게요. 자 나 눈 굉장히 막 이상하게 보인다. 하나 둘 셋. 아 피곤해.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한시 핫 이슈가 떠 있으면 나는 뭐냐
사실 역사 컨텐츠는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 이게 핫 이슈가 한번 뜨면 2시간 가거든요? 그 2시간 핫 이슈 가는데 이거를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제가 할로윈 데이 때그 이제 클럽을 갔었는데 그 얘기나 좀 풀까? 근데 그것도 사실 할 얘기 별로 없는데 할로윈 때그 클럽 간 것도. 자, 그래서 근데 오늘은 사실 모르겠어. 좀 핫이슈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 제가 뭘그 뭐냐 핫이슈가 좀 생각보다 지금 늦게 올라가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그 당황하는 그런 추세인데 글쎄요. 오늘 약간 좀그 타이밍이 좀안 맞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GTX 그750그 그래픽 카드를 꼈는데 이제 그래픽 카드 새로 끼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막 그렇게 성능이 약간 그 이제 CPU 과부하가 많이 줄었어요. CPU 과부하가 이렇게까지 줄어들 줄은 저도 생각이 못했고요. 아, 이거 지금 뭐냐? 그 성능 때문에 한번 사진 좀 찍어놓을게요. 이거 모니터 좀. 모니터 사진 좀 찍어놓을게요. 조금 편집해야 되겠다. 시청자 인원은 편집을 좀 해야 되겠어. 글쎄요. 뭐 근데 가끔은 뭐 핫이슈 떠도 생각보다 이게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도 있고 그 뭐냐 할로윈 때 이렇게 그 코스프레 하는 거 사실 좀뭘더 발라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더 발라볼 수가 없으니 만약에 내가 돈이 좀더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더 준비를 해봤으면 진짜 그랬으면 아마 대박을 쳤겠죠. 그랬으면 대박 쳤지. 어쩌겠어요. 이제 좀 가면 소품 막 이런 걸 썼는데, 약간 이제 그거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제가 지태지리지 그 무진장의 역사, 이런 걸좀 약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번에 올드스쿨 지원 보니까 그 올드스쿨 그 2주밖에 지원 안 해준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2주 동안 그 지원을 그 해준다는 게 사실 그것도 굉장히 힘들거든. 2주 동안 그 일주일에 세 번씩 그런 뭐냐 그 방송 그 상단에 그 노출시켜주는 거 사실 그거 굉장한 그거거든요. 웹에서는 상단 노출 안 돼요. 오로지 플레이어나 모바일 이런 데서만 그 상단에 노출되니까 약간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고,
약간 이제 이게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맞아. 이번 주에 그래서 지태질이지. 아니야. 지금요? 잠깐만요. 그래서 근데 오늘 생각보다 그거네. 이렇게 상단 노출이 안 되네. 오늘 이제 뭐냐? 그런 이제 교육방송이 이게 사실 좀 멋이냐? 아, 라디오 모드예요? 이씨. 네, 채팅방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 그래서 모르겠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헬로윈데이가 너무 이렇게 막 막 여기에 뭐 이런 가방에 이런 뭐 사탕 과자 이런 거뭐 갖고 오는 그런 거 풍습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뭐가 들어와도 뭔 상술이야. 좀 사실 그게 뭔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 나는 이제 그 이제 이번에 그 클럽 가서 전에 그 클럽 가서 그 취재를 했던 그 경험이 그 약간 진짜 클럽에서 좀 그런 그 할로윈? 그래서 저는 클럽을 취재하러만 갔지 저는 클럽을 놀러 간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할로윈 때 어떻게 뭐하고 노냐? 그걸 이제 그 클럽을 가서 그 뭐냐?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비로그인이 좀몇명 있는 거야. 사실 오늘 약간 되게 의외의 그건데 그 약간 글쎄요. 핫이슈 선정치고는 약간 좀 인원이 좀 적은데. 아, 클럽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에 딱두번 갔어요. 한 번은 그 롯데 클라우드 맥주 그 런칭 파티 할때한번 갔고, 그리고 그한 번이 그해 할로윈 데이 갔을 때. 두번다 같은 클럽 갔어요. 그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그 이제 DA라는 그 클럽이 있어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하고 방송 주제하고는 안 맞잖아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할로윈 때 있었던 일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할로윈 때 있었던 일들. 그래서 저는 뭐 할로윈을 사실 그렇게 많이 즐겼던 적은 없고요. 아마 어릴 때 제가 그막 학습지 있잖아요. 영어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영어 그 비디오로 나오는 거. 그 비디오로 나오는 뭐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애플 팝인가? 애플 팝인가? 그 거기서 그 할로윈에 대해서 책한 권, 비디오 한 편에서 쫙그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그 이제 뭐 이제 그 집에 몇 명끼리 그 그룹으로 그 모여가지고 막그 이제 막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하잖아요. 공부방. 미국에서 이게 성범죄 원인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 약간 그 악용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코스프레하고 가가지고 집에 쳐들어가서 칼 들고 난리 치는 거지.
그칼 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고, 대부분은 사실 좀막 이런 거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뭐 트릭 올 트릿 뭐 이런 거지. 이 셀카 하나 더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거. 이거 하나 더 들고 찍어야 되겠어. 네, 그렇고. 제가 헬로윈 때 근데 이태원을 가본 적은 없어요. 아, 폰이요? 이거 갤럭시 S7이요. A 단위에요. 이제 이거 좋은 폰 아니야. 이제 이거 좋은 폰 아니에요. 7하고 8하고 천, 하늘과 땅 차이에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쵸. 폰 좋은 거. 써야죠. 아, 그렇구요. 아, G6 쓰세요? 그렇구나. 하여간 이제 내가 이제 그래픽 카드 그 이제 교체했거든요. 그래픽 카드 교체해가지고, 아, 얼마 전에 바꿨어? 그렇구나. G6가 얼마급이죠? 그 LG에서? LG G 얼마까지 나왔지? 내가 그 LG 폰은 제가 안 써봐가지고. 갤럭시가 SA까지 나왔고요. 약간 그런 그 모델 이름이 되게 그 아니 그 글자로 쓰면 제가 몰라요. 아 V30. 아 여러분 저 이제 눈이 불편해가지고 눈이 불편해서 그냥 이제 이런 안경 쓸게요. 이런 안경 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 그 공부방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막 모이고 해서 한그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뭐 교재에 있는 부분에 막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선 이제 그거를 했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그 이제 비디오를 봐요. 계속 그 1편부터 10편까지 막 그런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그레이드 1이 근데 그레이드 2로 넘어가 본 적은 없었어. 그래서 그 할로윈 때 할로윈을 그냥 한번 기념하자고 해가지고 그 호박 쓴 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한번더 얘기해 줄게요. 원래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건데 잭 오랜턴이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거부를 당한 그 영혼의 이야기가 있어요. 영혼의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에서는요 호박을 쓰지 않고 물을 썼어요. 그 갈갈이 있죠. 준비됐나요? 물을 주세요. 변신! 아! 막 이런 거. 그 물을 갖고 썼는데 미국에서는 그 무가 잘안 자라. 무가 잘안 자라니까 미국에서는요 그 물을 안 쓰고 호박을 썼어요. 미국에서는 호박을 썼고요. 근데 남미에서 북미로 전파된 거가 거기에 또 가미가 됐죠. 남미에서는요. 그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그 가톨릭에서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2일 위령의 날이 있으니까 그 죽은 자의 날을 그 기념한다고 할로윈 때부터 아예 그냥 술퍼 마시고 노는 거야. 그것까지 가미돼서 현재의 할로윈이 된 거예요. 술퍼 마시고 노는 풍습은 남미에서 왔어요. 그 호박 만드는 거 미국에서 왔고. 근데 호박을 먹는 게 아니고 호박을 갖고 뭐 캐릭터를 만드는 거야. 먹는 게 아니에요, 호박을. 그냥 이 호박이 있으면요. 이 안에 다 속을 파요. 속을 파서 지금 요 사진처럼 그냥
안에 불빛을 넣어요. 네. 짝퉁 철군이 고마워요. 철박이들 데리고 올 것도 아니면서. 남미는 너무 방탕하다고. 아, 마약사범. 아, 근데 사실 마약사범 어디 가든 많아요. 우리나라는 마약사범까진 아니더라도, 특히 스포츠 선수들 그 금지약물 있잖아요. 그거 잘 걸리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것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약물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분류된 건 아니지만, 스포츠계에서는 금지약물로 분류된 게 있고요. 원래 그 마약은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마약은, 마약은요, 약국에서 그 약을 제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주는 약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주잖아요.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 가잖아요. 그럼 약국에서는 그 약대로 그냥 그 약봉지에 넣어가지고 약을 줘요. 그것까지는 맞아. 헌데, 근데 이제 제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약 처방전이거든. 치료 목적의 마약을 처방하는 거는요,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병원에서 약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서 약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 그게 제도이고요. 그 제도예요. 그렇고 아픈 거 치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스테로이드성 강한 약 있잖아요. 스테로이드까지는 모르겠어. 그게 약국에서 주는 건지 병원에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호흡기 관련 치료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약 처방 받은 적이 있고, 한 번은, 그리고 저 그때도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신경성 좀 안 좋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마약을 한번 처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 처방은 병원에서 받아요. 물론 이제 군병원 같은 경우는, 군병원도 일반적으로 약은 군병원에서 다 해주거든요. 왜냐면 군인들은 약국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군병원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아니에요. 군병원만. 물론 의무실에서도 약은 받을 수 있어요. 군의관이 처방해주면. 네, 흑수저 급식충님. 네, 급식충이라서 뭐 그러실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교육방송 좀 망하기는 해봤는데, 할로윈데이 한번 그냥 기념해봤고요. 할로윈데이 한번 기념해봤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남미가 항상 방탕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남미는요, 이렇게 모범생님 눈에는 남미가 방탕하게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솔직히 그거예요. 남미 쪽은요, 정치적으로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국가가 뭔가 정치가 불안하든지 치안이 불안하든지 하면요, 사회가 뭔가 좀 혼동스럽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작년 이맘때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했잖아요. 최순실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때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가 좀 방탕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신기하게 생겼다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좀아네 하나 우승님 또 오셨네요. 그래서 아 가면 소품 썼다 벗었는데 아직도 방제가 이거구나. 사실 지금 뭐냐 한 1시간 전에 핫이슈가 걸려가지고 앞으로 핫이슈가 1시간이 더 가요. 운영 그 편성팀이 핫이슈를 좀 늦게 주셨어. 좀 되게 고맙긴 한데 편성팀이 핫이슈를 늦게 주셔가지고 사실 오늘 주제가 사실 그렇게 긴게 아니거든요. 오늘 할로윈은 신기한 게 아니고 잘생긴 거 아니냐고. 뭐 역사 관련 좀 질문 좀더몇개더 받을게요. 그러면 오늘은 뭐 역사 등 여러 가지 뭐 물어보세요. 이제 그냥 Q&A 시간으로 갈게요. 나머지 한 시간은. 그래서 잘생긴 아까 그거 얘기해 줄까요? 제가 그 강남에서 좀 이런 거그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그 공차라 그 교보타워 옆에 공차 있잖아요. 뒷골목에 거기를 갔는데 그 공차에서 그 버블티는 그큰 빨대 주잖아요. 그래서 주문하신 공차 나왔습니다 하는데 빨대 꽂아드릴까요? 하니까 내가 꽂아주세요 했더니 원래 그큰 빨대는 약간 좀 원래 빨대 좀 스텝을 좀 줘야 되잖아요. 힘을 탁 넣어야 되는데 그 힘을 너무 빡준 거야. 여자 점원이 힘을 너무 빡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이 굉장히 강하네요. 했더니 그러게요. 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 그 살짝 좀 귀엽긴 하시던데 당황하는 모습 좀 귀엽긴 했는데 좀 당황을 하시더라. 동아일보가 민족지라는 부분이 송기정 선수 일장기 간인 거 보도해서. 근데 사실 조중동이 다 그래요. 조중동이 다 눈치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눈치 보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 일장기 가린 거는 무슨 그 배짱이 있었냐면요. 한용덕 감독이요? 3년 12억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뭐냐 좀 하나가 그만큼 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그만큼 누가 오든 간에 절박한 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지금 절박한 거야. 지금 하나는요, 그 김승현 회장 있잖아요. 회장님이 그 야구를 그 뭐냐 신경을 써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가 그동안 그 김응용 감독이나 그 김성근 감독 체제에서는 한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와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화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뭐냐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간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지금은 그래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약간 이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하나를 잘 아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영입을 해서 그팀 컬러를 만들자. 이제야 그런 리빌딩이 시작이 된 거죠. 중앙일보? 그쵸? 중앙일보 그러니까 조중동이 약간 그 보수 언론 얘기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근데 이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이제 정권에 좀 도움을 많이 받은 언론이기는 해.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가 좀 있어요.
그렇긴 했었죠. 그래서 원래 그 중앙일보가요, 원래 방송사가 있었거든요. 방송사가 있었는데, 그 방송사가 이제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생긴 게 JTBC예요. 그 종편 이제 허용이 되면서. 그래서 다시 생긴 게 JTBC고요. 아, 박단장. 리빌딩 한다는 거네. FA 비싼 애들 안 데리고 오겠다 이거잖아. 리빌딩이니. 애초에 그냥 리빌딩 가겠다고 그냥 한 거였네. FA 선물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실 그래요. 하나가 최근 몇년 동안 FA에서 돈 엄청 썼어요. 그 2013년 1월에 류현진 선수 포스팅 시스템 돼가지고 그 3,600만 달러 한화 통장으로 그 입금됐잖아. 그 다저스가 류현진 영입 결정하고 유얼 다저스 하면서 띵 보냈잖아. 류현진 선수하고는 그 계약 체결하고 그 3,600, 에그 뭐냐 그 그러니까 그 포스팅 시스템 돈, 근데 그 FA 선수 그 영입에만 쓴게 아니에요. 류현진 선수를 그 FA 선수 영입에만 쓴게 아니고 그것도 썼어요. 그 뭐냐 그 그거 있어. 그 경기장 시설 개선하고 막 이런 데도 썼어요. 그리고 하나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야구장에서 그 수어 서비스 있잖아요. 이건 수어 서비스, 그 야구 용어 관련 수어 서비스. 그거 하나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도 하나는 그 계속 그 써야 될 돈들이 계속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그 김태균 선수도 지금 몇년더 남았잖아요. 이번에 조인성 선수 진작에 내보냈지, 정근우 이용규 선수 이번에 그 재계약 안 하지. 그 하여간 어쨌든 팀을 다시 짠다는 거잖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디어법을 만들어서 좋다고 만들었는데 손석희 씨가 사장 되면서 오히려 그 박근혜 씨 탄핵 부메랑. 그쵸? 그건 부메랑이 됐죠. 자, 그렇고, 뭐야? 핫이슈에 한 명으로 다시 줄었어. 알아서 핫이슈 내려주시네. 핫이슈 알아서 내려주시는데 이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이번에 JTBC 손석희 씨가 이제 사장님이 직접 그 뉴스 보도하죠. 그래서 그 JTBC 그 직원 그 이제 소속 사람들은 이제 손석희 씨를 평소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뉴스에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못 써요. 뉴스 중에는 그 사장이라는 호칭을 못 쓰고 그 지칭으로 손석희 앵커라고 하죠. 앵커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손석희 씨가 지금 60대인데 앵커하고 있는 거예요. 60대 앵커가 손석희 씨밖에 없어. 다른 방송사들 다 앵커 그거보단 젊어요. 그 SBS의 그 김성